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항암 치료와 내상 및 재혈작용이 뛰어난 큰 땅빈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단풀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애기 땅빈대와 땅빈대, 큰 땅빈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큰 땅빈대는 애기 땅빈대와 땅빈대에 비해 제일 큰 편으로 잎이 좀 더 크고 땅 위로 곧게 서면서 20에서 60cm까지 자랍니다. 땅빈대와 큰 땅빈대는 8, 9월에 꽃이 피고 잎에 점이 없는 게 특징이며 애기 땅빈대는 6, 8월에 꽃이 피며 잎에 점이 있습니다. 서식 장소는 농촌의 논밭두렁이나 하천 풀숲에서 찾을 수가 있고 주로 따뜻한 중부와 남부지방에 많이 자생합니다. 줄기나 잎을 자르면 하얀 끈적끈적한 유즙이 흘러나오게 되고 비단풀 종류들은 서로 비슷한 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즙은 가시에 찔리거나 칼에 베인 상처에 바르면 재혈작용으로 외상출혈을 먹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토혈과 빈혈을 치료할 수가 있고 신장 및 방광결석, 항암 진정작용, 항균 해독작용, 혈액순환 등에 고루 활용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통증을 먹게 하는 작용이 있다고 해서 진통제로 쓰기도 합니다. 큰 땅빈대 성미는 맵고 떫으며 성질은 평하면서 독이 조금 들어있고 간과 대장 위에 들어갑니다. 주요 성분에는 탄닌과 플라보노이드, 터페노이드, 페놀성 물질 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효능에는 청혈과 해독, 산혈, 재혈, 통유, 건비를 치료할 때 사용하고 동의대학교에서는 항염증 효과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각종 암의 약물로 다려 먹거나 액기스를 만들어 먹으면 뇌종양 세포에 대해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 독성을 나타낸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암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인된 암치료제의 60% 정도는 이런 식물자원 화합물과 미생물 등의 자연물을 이용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비단풀 종류들 역시 우수한 암치료자원으로 뇌종양을 비롯해서 췌장암, 위암, 직장암, 폐암, 대장암, 신장암, 간암에 활용해 왔습니다. 민간에서 뇌종양과 췌장암을 치료한 사례가 있어 많은 분들에게 항암 치료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문헌이 전하는 기록은 많지 않은 이유로 대부분 민간에서만 우수한 천연 약초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자료를 찾아본 결과 생명과학회지에서 이를 증명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해양대학교의 인체위암세포에 대한 결과에서 추출물 0.5mg의 첨가 농도에서 91%의 높은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 밖에 인체 결장암세포에 처리할 경우 세포 증식을 억제하였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마우스 폐선암세포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 독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고 대장암세포주에서는 49%의 생존율을 나타내었습니다. 유방암에서는 60%의 생존율을 확인해서 비단풀은 높은 암세포 억제 효과로 향후 각종 항암 치료에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큰 땅빈대는 지금 초라는 한약명을 쓰고 여름과 가을에 모든 부분을 채취해서 생용으로 하거나 그늘 및 반그늘에 말려서 사용합니다. 말린 약재는 10g 정도의 물 1리터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 물의 양이 반이나 3분의 1 정도가 되게 달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성이 작용하므로 감초나 대추를 넣고 끓이면 독성을 해독하고 쓴맛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약재는 한꺼번에 많은 용량을 다리기보다는 소량씩 주기적으로 끓여 드시는 게 병을 치료하는 데 더 효율적입니다. 큰 땅빈대는 미량의 독성 작용이 있어 많이 먹거나 계속해서 장기간 먹게 되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 복용량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또한 맥이 약한 사람과 위장이 안 좋은 사람, 당뇨나 고혈압 등의 기존 알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간혹 체질에 전혀 안 맞아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